안녕하세요, 스파이키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마이크로닉스에서 출시된 무선 마우스인 마닉 E5S 제품입니다. 우선 이 제품의 외형부터 살펴볼 텐데요. 지금 구조를 보시면 대칭형 구조라서 왼손 오른손 모두 사용이 가능한 제품이고, 상단에 보시면 휠이 있고 DPI 변경이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DPI는 최대 1600DPI까지 변경이 가능하고요. 바닥면에는 시리얼 넘버 스티커와 마우스 센서, 그 다음에 온오프 스위치, 밑에 바닥 부분을 내리시면 건전지가 있고, 건전지 내부에는 리시버를 수납할 수도 있습니다. 리시버 분실할 일은 없겠죠? 리시버는 다시 분해를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고무 패킹을 해서 잘 안 빠지네요. 리시버를 왜 설명드리려고 하냐면, 기본적으로 2.4Hz의 무선 신호를 이용해서 마우스를 선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이 제품은 일반적인 USB A 타입의 전도와 뒤에 있는 고무 패킹을 빼게 되면 Type-C 포트가 나옵니다. Type-C 포트를 이용하시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이나 노트북, 우선 C 포트와 마우스 기능이 있는 장비에는 모두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우선 제가 지금 뒤에 동영상에 스마트폰과 태블릿과 노트북에 사용하는 영상을 같이 보여드리긴 할 텐데, 따로 젠더가 필요 없이 리시버 자체에 USB와 C타입 포트가 모두 존재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합니다. 우선 그립감은 양손형 마우스지만 판 그립 형태로 사용하고 손목에 무리가 안 가서 굉장히 편리하고요. 지금 소리가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저소음입니다. 우선 사무실이나 조용한 환경에서 사용하실 때 굉장히 유용할 것으로 보이고요. 바닥면의 센서는 전원을 켜게 되면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사용 상태를 알려주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간단한 마우스 설명을 드렸고요.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스파이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